야, 카미야! 왜 그러냐고? 잠깐만. 형 체인을 말했어. 아. 아니 집에 무슨 마스크 낀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잠깐만. 집에 마스크 낀 여자가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카미가 개 깜짝 놀래가지고 형 집에 마스크 낀 여자 찾아왔어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래 나도 오 씨발 드디어 나도 스토커가 나타난 건가? 싶었는데 누구냐고요? 야, 넌 얼굴 못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뒤로 와, 뒤돌아. 야, 너 이거 앉아. 너 씨발 왜 왔어? 아,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아니 누가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오래? 아,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딱 안 먹고 이렇게 오래? 아, 근데 진짜 얘기 한 번만 해봐. 이씨 마스크 뺀다. 아, 나 안 돼요 진짜. 진짜 안 돼. 마스크 뺀다.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 니네 내가 또 좆대기 할 수도 있어. 마스크 뺀다. 헤이 생일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체이 누나야 체이 누나. 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나 아까 카톡 왔더만 생일 축하한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뭐?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 이거 주러 와서 갈게 이제. 근데 이 누나 존나 대박 뭔지 알아요? 야 준규야. 내가 도와랑 같이 올라. 대세는 DJ 세아님 별풍선 많이 이게 막죠 또저 다죠. 누구세요? 다다 이제 깼다오 생일 축하해. 아 세아가 좀 몸이 안 좋거든요 오늘도. 아이고 세아가 별풍선 만두국에. 뭐? 만두국? 아, 만두국에. 오 세아. 야 근데 아, 누나 오늘 나 5자리 축하풍 쏜애들 개 많다. 성태, 봉준이, 뜻. 세야. 세야 나 12월 8일. 아니야. 뭐라나 이씨. 아 이거 벗어도 되니? 아이고 세야 고맙다. 아 세야 나이트. 아니 케이크만 주러 온 거 아니야 왜 벗어요? 아니 이거 벗고 나갈 거야. 아니 개 깜짝 놀랐잖아. 카미가 존나 심각하게 형. 마스크 낀 여자가 갑자기 띵동 해가지고 일단 밑에 문 열어줬는데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여캠 이채인 누나.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선물을. 어? 선물. 아, 곧 기다려.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도와. 몰라, 나도. 모르겠어. 말해도 되지 않아? 말해도 말해야지. 그래서 오다 같이 오려고, 도와랑 같이 오려고, 이제 따로 이렇게 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도와. 예, 도화가 이 누나랑 깜짝 등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뭐야. 아니, 원래 그 남순이, 그, 컨텐츠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2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갑자기 섭외가 돼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도화 봐봐. 야, 안 죽었다, 나. 어? 안 죽었다, 나. 잘 모르겠어, 잠깐만. 아, 왜 아깝소. 아, 도화 아니네. 누군데? 어? 시간이야. 엄마야, 엄마. 아, 지랄할래, 지금 새벽 4시. 아, 누군데? 아, 진짜로. 진짜 엄마잖아. 아니, 카톡 안보기 삭제했잖아. 엄마야.
근데 진짜 전화해봐봐 도아한테. 응?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래? 어. 도아 계속 통화 중이라던데. 잠깐만. 도아. 나한테 생일 축하해. 아 복차라. 어우씨. 잠깐만요 형들. 좀 이따 전화할게. 어 알겠다. 근데 니 안 죽었나? 아니 오빠 나 그게 아니고 나 니 앞 니 보러 갔다 사고 났다. 아 그러니까 들었는데 니 안 죽었나? 아 장난치나. 근데 뭐래? 근데 내가 봤을 때 누나 나한테 오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도화한테. 아니 어딘지 몰라. 그래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 전화를 계속 넘겨. 야 도화야 잠깐만 카톡 봐봐. 오씨 몰카냐고요? 아 진짜 아니야. 도화 카톡 보죠. 장난하나. 언니 나 사고 났어 혼자 가. 헐 어디 어디야? 나 나중에. 아 아니야 안 가도 된다. 어딘데? 아 왜 전화 안 받아? 어디야 도화야? 진짜예요. 사고 나면 경험 없지. 아 근데 도화가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텐데. 근데 어딘지도 몰라. 몰라서 내가 못 가. 일단 야, 그 카미야, 동화한테 전화해서 어딘지 물어봐봐. 내 말하고 와? 아니, 지금 방송 보고 있잖아. 아, 아, 아. 이게 다 명탕정 봉단 때문이다 그러시는데. 넌 축하해, 준규야. 응? 아빠, 고마워. 근데 응? 누나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12월 8일 나도 가야 되나? 아니? 방송했나 오늘? 응. 오 어제 했나? 응. 오 이틀 전에 했나? 응. 그럼 4일 전에 했나? 안 했지? 몰라. 형들 이 누나 방송 열심히 해요? 쟤 맨날 만날 때마다 방송 열심히 안 한다고 구박하거든요. 아 이사 가면 이제 할 거. 나 30일날 이사 가잖아. 아 그래? 어 근데 누나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껴달래. 그게 더 이쁘대. 아 진짜? 나 좀 예뻐지지 않았어? 좀 여성스러워졌네. 그치? 안녕하세요. 미쳤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아니. 응? 근데 왜 갑자기 둘이 오기로 한 거야? 네 생일이라고. 또 이도아 가자고 했지. 어. 언니. 갈랭. 그래가지고. 아 미안. 그렇구만. 응. 선글라스 마스크 선글라스를 반대로 끼면 더 이쁠 듯. 반대로 뭐예요? 그게 뭔데? 아 도아 통화 중이야 카미야? 어, 계속 통화 중이어서 니하고 어. 너 여기 올 때부터 계속 전화했거든 내가. 어. 계속 통화 중이어서 내가 집을 꺾으려다가. 최희가 정윤종 좋아한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딘데? 일단 도화가 사진이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갓길? 아니 형! 형들! 이 길을 뭐라 그러죠? 고카 타는 길? 고카 타는 길이라 그러나? 이, 그, 내가 여기가 어딘지는 알겠거든? 근데 여기를 뭐로 찍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한강 바로 앞에 아니야? 한강 바로 앞에? 진입로? 그니까, 고카도로 올라가는 길? 몰라, 아무튼 그러겠지. 나 갈게. 여자 누구냐고요? 저 입청산 아줌마예요. 말을 왜, 생일인데. 응. 걔 지옥같이. 선물장. 응? 선물장. 뭐 갖고 싶어? 풍선. 장난이다. 아, 어, 줄게. 이렇게 와준 게 누나 선물이지. 고맙다. 어, 토해. 그,
충전해서 면상풍 쏘고 갈게요. 아, 장난이야. 아, 아니야. 나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어. 미안한데, 나, 그 없는 살림이 억지로 그러지 마. 나 코문도 난다. 알지? 응? 쏘고 갈게요. 코를 왜 닦아? 아, 쏴야 근데, 누나, 단짝 친구들. 누구? 하긴, 지효님은 나랑 안 친해가지고. 어? 왜? 거짓말하지 마. 진짜다. 어, 그 오늘 연락 안 하고 갔거든. 도아 도아한테 그거 해가지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친구가 뭘 내려가? 미친 아니야. 아, 친구가 내려가 있어가지고. 친구 소리가 너무 강렬하잖아. ASMR 하는 줄 알았네. 뭐 ASMR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 지효는 뭐 하는데? 응? 지효는 뭐 하는데? 아 오늘 그 뭐 집에 시트지 뭐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래? 응. 인테리어 하고 있었어. 아, 안 싸도 된다고, 잠깐. 아, 카톡하는 중이야. 어, 오바동 떨지 마! 나 미치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증나요. 누나 좀 예뻐졌네. 진짜? 그래. 요즘 연애하나? 어? 연애하나? 시비 걸지 말고. 근데 윤종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어? 아, 윤종이랑 그 무슨, 막 그 스토리 막 맥키미가 짜줘가지고 막 그랬었어. 저 체이예요. 이체이예요, 이체이. 도아 걱정 안 하나? 빨리 도아한테 가자고, 오케이야. 아니, 도아가 어딘지 안 알려준다니까요? 네 번 물어봤어요, 네 번. 어떡하지? 근데 지금 도아 빡쳐서 계속 물어보면 화낼 것 같아. 너 왜 빡쳤지? 지금 화날 때 건드리면 아 말 시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황블랙님 별풍선 129개 막죠 떠져 다죠. 고맙습니다. 그래 생일 방송에 굿나잇. 막 그러지 말고 나 갈게. 이렇게 바라보면 좀 미안한데. 가다 담배도 피워라. 자. 그럼 나 여기 앉아서 밥 좀 먹을까? 밥 안 먹고 왔나? 어? 밥 안 먹고 왔나? 배고파서. 배고프나? 밥 줄까? 형 도화 사고 나는데 우리 둘이 밥 처먹기가 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형들? 그러니까 좀 약간 똥 덜 닦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화 그때 이런 거 삐진 거 알지? 그래? 그래. 같이 가기로 해놓고 혼자 가자 그렇게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좀 약간 이럴 수도 있어. 도화 소심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럼 이러고 방송을 해야 되는가? 누나 내 살쪘나? 너? 너 졸라 처먹던데 요새 왜 그러는 거야? 어? 아 왜 그러는 거야? 그 약간 삼계탕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음식 막 이렇게 쑤셔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 보면은 방송 썸네일만 보면 다 이러고 있던데요, 그죠? 누난 밥 안 먹나? 어, 난 별로 먹지 않아. 입 짧은 거 알지? 근데 왜 이래? 아, 나 입에 뭐가 묻어가지고 미안해. 나 알지? 내년부터 먹방? 알았어. 아니 내년부터. 아, 아니 내년부터. 깝치지 마. 아니 잠깐만. 아가리 샤타를 다더라고. 한 번만. 응. 내년부터 먹방 미션 할 거다. 아 어. 카테고리 먹방으로 바꿀 거야? 당연하지. 괜히 쓸데없이 보라비지 한다고. 그래 그래.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먹방 할 때 딱 그래. 먹방 카테고리랑 내가 봤을 때 먹방 항상 1등이거든. 내 먹방 중에 시청 제일 많아. 이번 연도에 슈기가 아, 하이파이브. 어. 슈기가 대상 받을 것 같고 내년에 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도 씨발 방송하면서 대상을 받아야지. 좋아. 맞지? 먹방을 가야지. 아니 근데 진짜 먹방할 때 쉬기보다 시간 많아. 아 근데 왠지 운영자님이 그럴 것 같아. 어? 먹방 관련 컨텐츠가 없잖아요. 이지랄 것 같아. 왜? 몰라. 내 이미지. 아니 근데 얘가 진짜 먹방을 잘하긴 해. 그때 꼬치 때 우리 진짜 먹고 싶어서 넌 전화한 거 알지? 응. 막 입에 막, 막 먹는데 막 홈쇼핑 보는 줄 알았다니까. 정말?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고말수. 어? 고말수. 그게 뭐야? 죽지 않았어. 네 누나 베프잖아. 어? 자 누나 베프. 고말수. 도화. 유은이. 유은이. 지효. 응. 다. 와, 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약간 누구라고 해야 되냐. 누나는. 남자 BJ 중에 도화가 도화
노아가 좀 약간 남자 K이고. 아 그래? 그럼 아는 사람 존나 많잖아. 나는 누나는 오메킴? 어? 맥킴이도 인맥진. 에? 에? 아니 맥킴이도 진짜 인맥 좋거든. 아 말을 되게 왜? 아 드랩 드랩. 몰랐었지. 나 이번에 개말했다고. 연습해? 그거 한번 했는데. 아 기운이. 아. 내가 오히려 도한테 화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니까 주소 빨리 알려달라고. 봤다. 아니. 니네는 좀 싸우지 말라고. 아니 근데 도한은 왜 이렇게 욕을 하지 오늘? 너네도 욕하다. 아니. 아 진짜 또 도한이랑 케이랑 싸우면서. 형들!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면 팀맵을 보면 돼. 저거 봐, 냅두라고 했잖아. 화낸다니까. 성격 이상하네. 니도 이상해. 난빡이 형들 안 나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도아가 지금 사고 났거든요? 저희 집에 오다가 둘이서 같이 짜잔 하고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도아가 오다가 사고가 났대요. 근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체인 누나를 보내는데 둘 다 성격기 같아서 서로 칼안 찌른 게 다행이다. 체인 누나를 보내는데 뭐 어떻게 하든 도아는 너 방송만 하는 게 더 싫어서 그런 거야. 카미야 나 목말라. 아니 씨발 냉장고 가서 니가 처먹으라. 아 나도 이런 거 해보면 안 되냐? 처먹어라. 이 씨발 생일이라고 가만히 있어뒀더니 지랄이야. 생선 같은 게. 알겠다. 어. 왜 씨발 성격 개 이상하지? 니도 이상해 병신. 생일이면 가만히 있어라. 씨발놈아. 닥칠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미친 또라이 같은 놈아. 뭐 빙시새끼야. 개밥그릇 같은 놈이. 대가리 존나 큰게. 세이 누난 적의 매력. 어 고마워. 너 오늘 그만둬? 네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야? 일은 오늘까지. 아니 근데 걔 구라쟁이 아니야? 맨날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만둔다고 하고. 아 그니까 그 명득이가 오고 나서부터 15일 을 딱 정해놨었어. 아 오늘이 15일째야? 그건 아닌데 23일까지 일하기로 했지. 아 진짜? 어머 이건 다 누가 해준 거야? 아. 왜? 세이 이제 인방겔 개념글 올라간다. 카미우 물샷을 시켰다고. 아 아니야. 근데 좀 올려주세요 제발. 야 관심이 필요한 누나예요. 아 그런 개념글 같은데 올라가면 좋은 거야? 이는 얼마 전에 즐겨차기 목록에서 제일 내려봤는데 9달이었단 말이에요. 15달이었어. 15달이? 응. 많이 봤네. 아, 좀 이상한 소리 좀 내고 먹지 마라. 응. 개념 올라가는 방법 알려줄게. 알려줄게. 뭐? 뭐냐면 누나 뭐 카미 물 시켰다고 이런 거 안 올라고. 응.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응. 아 이렇게. 아, 죄송해. 생일빵. 누나, 응? 좋았다. 어. 누나 이제 민심 올라갔다. 아, 아이씨. 누나 이제 민심 올라갔다. 민심 올라갔어. 이채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 말라고. BJ 이채이. 예.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씨발, 존나 세게 맞았네. 개 깜짝 놀랐네. 아, 생일빵. 누나 생일 12월 8일? 어, 8일? 아씨 윤곽주사 제대로 맞아야겠네. 누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하는데? 나? 보통 9시 10시? 그래도 누나 이렇게 와줬으니까 응. 케이크 아니 초라도 불자. 그래? 아 너 근데 케이크 이거 잘랐어? 잘랐지. 아 진짜야? 이거 아까 그 썼다 남은 건데. 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씨 초칭해 내가.
제발 눌러도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어 새끼. 생일 축하합니다. 아 누나 고마워. 치지 마. 알겠어. 응.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너 달렸나? 어? 달렸나? 우와. 그거. 안 달렸나? 세이 누나 미안한데 성대에 동굴이 쳤어요. 프란체스카 목소리라고요? 어. 네. 그거 맞아요. 빠빠라빠빠빠 그거 따라한 건데. 저랬잖아. 뭐 니도 내 때렸잖아. 남녀 평등이 씨. 때려 때려 때려. 안 된다. 아 때려. 안 된다. 아 예, 쳐 쳐. 난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쳐. 응. 어떻게, 응. 기다려봐라. 때려. 아 치라고. 아 치래도? 아니 일로 오라고. 아 치라고 그러니까. 얘라고. 아 치시라고. 야. 지금 뭐 한 거? 아, 개설, 아, 개설하지 말라고. 누나가 아무리 G 드래곤이라도. 너 진짜. 왜요? 안 돼, 안 돼. 진짜, 진짜인지 한다고. 아, 돌랩, 돌랩. 아니, 저거 하지 말라고. 누나, 시집 안 가? 응? 시집 안 가? 뭐, 아직 생각 없죠. 누나 나이가 벌써 34이다. 셋이에요? 아 셋이다. 어. 떠봤다. 셋이면 가야돼? 응. 왜? 아 왜? 난 누나가 잘... 왜? 난 누나 왜? 어, 왜? 국제 결혼할까봐. Why? 국제 결혼할까봐. 아. 솔직히 말해서 지효 누나는 남자 존나 많이 만나고 다닐 것 같아. 근데 누나는 진짜 안 만나는 거 내가 알잖아. 누나 어제도 아 어제가 기훈이랑 도화 같이 방송하게 그 끝나고 같이 놀자고 카톡 존나 했다며 동화한테. 아니 카톡은 안 했는데. 전화? 어. 그래. 그러고 나 안 만났잖아. 그래. 또 기훈이가 먼저 갔거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게 남자 만날.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나 놀자고 한 게 아니라 기훈이랑 그때 결혼식에서 못 봤잖아. 응. 내가 대구역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응. 그래서 미안해서 보자고 한 거였는데 뭘 내가 뭐 니네랑 놀라고 미쳐가지고 그런 줄 알아? 응. 아니 착각 좀 하지 마. 그럼 남자 만나. 아니? 마지막 남자랑 데이트가 언제인데? 나 아 뭐 나 가야겠다. 그럼 극장에서 영화 본 게 언젠데? 나 어제. 누구랑? 사촌동생. 아, 사촌동생 서울 안 살잖아. 왔었어. 진짜? 응. 여자 남자? 여자애. 보자. 뭐 봤는데? 해리포터? 보헤미안 랩소디. 그래? 털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쁘다. 네. 찐유님 별풍선 아, 100개 막죠 또저 다죠. 감사합니다. 그럼 누나 사촌동생에서 크나? 응? 크나? 뭐가 크나고? 심성이 크... 아니 아니 안 크다. 유전 아닌가 없네. 어딨지? 내 삼촌동생? 여깄다. 오 예쁘지? 좀 약간 깨끗한 배우처럼 생겼다. 아 같은 피 맞아? 응 우리 어, 삼촌 삼촌 딸 누구 닮았냐면 그 형들 도 역계마다가 도시 아 신나 누나 누군지 알아? 역캠마다가 도시락 집하는 누나 있거든요? 아 일반인인데 보여주면 안 되지 보여줘도 되나? 어 화면 나왔었어. 그럼 내한테 카톡으로 보내봐라. 여자 누구냐고요? 아 저 채이요. 아 채이요 채이. BJ 이채이님이라고 예, 신입 역캠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 하얗게 나와? 응? 하얗게 나와? 하얗게 세팅했으니까 나 보내라고. 야 너 근데 내가 생일 카톡 보냈는데 왜 씹었어? 방송 중이었잖아. 아 맞네. 보냈다. 안 하면 돼. 이름 바꿔! 아 미안해.
아니 누나 옛날 이름이 아리 누나 맞잖아. 응. 근데 딴 사진 아까 이쁜 사진 보내달라니까 방송권도 안 읽을 거잖아. 그래? 좀 약간 신나 누나 닮았다. 이쁘지 않아요? 응. 니나 닮았다고? 아 니나가 더 이쁘지. 신나가 누가 신나님? 이따 옛날 옛날 BJ. 이쁘다니까. 남중 있나? 도화야, 뭐 이렇게 더 신경 쓰이네. 그니까. 근데 도화한테 존나 짜증낼 거. 도화야 요즘 돈 없는 거 알지? 응. 침투였나? 응. 그래서 그 침피한 거. 어, 더럽잖아. 진짜 앵기지 마. 아 왜 그래? 사람 짜증나게 깜짝이야. 그리고 이거 놔준 거 아니었어? 밖에 하나 더 있다. 너 어떡하지? 왜? 그것도 줘. 도와? 어. 도와 지금 존나 짜증날 것 같아. 그래 진짜 짜증나지. 도와 돈... 요즘 돈 없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사고 나서 수리해야 되잖아. 네가 해줘. 응? 아니 진심 표정 나왔어. 진심 표정에서 아 둘 여러분 아 둘이 둘이 아직 500킬 따라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약간 비슷하지. 그지. 아 누 술 마셨나? 아니 나 멀쩡해. 그래? 응. 아, 너무 웃겨. 응? 나 좀 약간 마약한 것 같다. 마약? 그만 유쾌하다는 거지. 어, 나 그런 얘기는 좋아해. 되게 고말 수 뭐하는데? 아까 말하지 않았어? 걔 죽었냐고? 죽었다. 아니, 둘이 베프잖아. 아, 걔 그 사랑하느라고, 러브. 아니, 사랑하고 나서도 누나 집 자주 왔었잖아. 어제 전에는 나 안 받아. 아, 진짜? 어.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 저분 겁나 잼나네. 좀 방송 좀 봐주세요. 이채희라고. 몇 시에 방송하는데? 어, 응. 9시. 물 먹는데 말 시키지 말고 물수건 줘봐. 자. 아, 그 너가 응? 닦던 거잖아. 이게 마른 수건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썼던 거다. 아, 싫어. 아까워. 아, 저 닦아. 아, 아, 누나를 되게 막대해요. 내가 막 이렇게 유쾌하기만 하고 막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막대하고 그래요. 야, 응? 누나 모바일용 휴대폰 있나? 응. 누나 도와 찾아가는 방송 좀 해라. 밖에 나가서. 응? 가서 내 팬들 너 누나 왔어. 어디야? 어딘지 모른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차단각이야. 죽었다고 했잖아. 누나 고말 수가 실수했네. 내가? 그래. 너 고... 마... 누나 말숙이랑 한 10살 차이 나지 않나? 내 말숙이가 몇 살인데? 말숙이 22 되지 않았나? 형도 말숙이 몇 살이에요? 나 말숙이 19살 때 처음 봐가지고. 진짜 마실 때마다 편도선에 고무장갑 낀 소리 나네. 뭐라고 하셨어? 24. 이제 휴지도 먹게. 9살 차이네. 니 근데 몇 살이야? 나 30. 어. 야 나 너 동안으로 봤어. 몇 살? 잘했지? 아까 초 몇 개 챙겨드릴까요? 그래서 아 28? 어 28? 28이면 도화 나이야 이거. 아 도화가 29이구나. 그래서 28인가? 이렇게 하다가 아 모르겠어. 30 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 아 케이크도 들고 왔구나. 아니 바게트. 아니 아까 지유가오카 가려고 했는데 닫았더라고. 지유파파? 뭐라고? 지유가오카. 그게 뭔데?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아, 누나 그냥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 고맙지. 왜? 아 가식.
같아. 누나. 응? 누나 지금 뭐 해야 되잖아. 뭐. 택시를 잡고 어. 택시 타고 도화집을 가. 도화집을 어떻게 가? 도화집 어딘지 알지 근데? 몰라. 몰라? 응. 아 이상한데 나도 모르는구나. 나도 몰라. 어느 동네인지 알래? 동대문. 알아. 동대문이지. 어. 동대문을 가. 동대문에서 다 택시에서 내비를 찍고 우리 집으로 와. 그럼 오다 보면 도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어. 집에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가? 응. 그런가? 응. 왜 도화는 도화 집으로 갈까? 아니면 누나 집으로 갈까? 자기 집으로 가겠지? 어, 그러겠지. 도화한테 연락 왔어? 도화? 약간 방송 방해되지다. 아니, 방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나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도화가 신경 쓰여가지고. 나는 지금... 어. 근데 혹시 누나 털음 냄새 맡고 누나 깜짝 놀래서 막 아니 지금 너 털음 냄새 맡고 네가 뭐 먹었지 맞출 수 있어. 너 이거 먹었지? 아 너 왜 왜 또 얘한테 전화해? 응. 너 이거 먹었지? 응. 이 냄새 났었어. 서 언니 안녕. 누구? 응. 설마 안녕. 네, 안녕. 서희 네 시발년이다니. 야 왜 그래? 저기. 어, 이 씨발로만 왜 욕해? 주식이 할로윈 파티 오기나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잘 없어. 아, 그래, 그래. 근데, 선견지명이었던 거지. 인정? 아, 어. 잘했어, 잘했어, 서윤아. 그래, 사실 고맙다. 어. 어색하다고요? 아니, 서윤이 친해요. 한 일주일 전에. BJ 서윤 하트, 님 별풍선 1500개 막죠, 떠져 다죠. 아이고, 수박아, 고맙다. 수박? 제 그 배그 쪽에서 수박이라고 불리거든. 왜? 깨박이가 수박이라고 불러. 아. 수박이. 어, 호박아. 야 늙은 호박아. 야 개. 걔... 어. 아 미안 미안. 아이고 서윤아 고마워. 새끼 늙은 호박이라고. BJ 풍만 지금 십 몇만 개 된다. 어. 오늘 그거 했어? 너 여영 했어? 했지. 뭐가? 어디 있노? 이거 봐. 3, 2, 1, 뚜잉! 지저스. 크라이슬러. 아, 누나 미안. 어, 왜? 누나 1년치잖아. 아, 그건 아니야. 오버하지 마. 내가 시청자가 없는 거지. 저 좀,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 6개월치. 어, 미안. 미안 미안. 어, 아. 이것도 먹여야 되나? 장난이지. 아, 어, 알았어. 여자분 누구냐고요? 방제 적어드릴게요. 아니야 적지마 괜찮아. 아 왜 저래? 왜 누나? 구아리 현 이채 맞아요. 그 서조지 서조지. 미안 진짜 하지 마라. 내 오늘 예쁘게 하고 있는데. 생일이니까 봐줄게. 그래. 근데 눈 서윤이랑 친하. 응? 서윤이. 응. 그래? 그 친하 알지. 친하지. 응. 소주 한잔 마셔본 적 있나? 아니 커피. 오 둘이? 응. 둘이? 응. 아 진짜? 응. 그래? 옆에 물소 누나 물을 왜 그리 많이 먹어요? 왜냐면 다음 생에 물 먹는 하마로 태어나고 싶대요. 원래 이래요. 내가 이 누나랑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저도 개 짜증나는 거 뭔지 알아요? 형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영상 보면 커피를 거의 진짜 찔끔찔끔씩 입에만 축여. 그 커피 향을 좀 약간 느끼기 위해서 그 한 입만 달래. 한 입 딱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셔요. 그럼 씨발 나한테 리필을 해서 마시래. 미친년이에요. 넌 드루 드루 도예 도예 도예. 아예 원샷충 원샷충이에요 원샷. 케이도 눈치가 하루 이틀인가 어서 대본대로요. 아니 좀... 원래 나이 먹으면 수분이 부족해진대. 갑자기 찾아왔어.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해요. 누나 술 마실 때도 그런 소리 나요. 꾸꾸꺽.
근데 나는 저기 소리 하나도 안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 술 마실 때도 꼬악꼬악. 예. 물 먹는 소리 너무 신기하다. 형 삐삐삐삐처럼 잘 때 귀에 맴돌 것 같아. 아니 씨 안에 뭐 호랑이 들어있나? 목구멍으로 방구 좀 낚여. 개그맨 준비생이냐 근데? 이게 웃겨 근데? 난 진짜 웃긴지 모르겠어. 채팅창에 그 얘기도 했다. 뭐이? 와 여자 최군이다. 야, 아 왜? 나 최군도 따라할 수 있어. 어떻게? 최군 인스타그램 보면 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요새? 되게 아저씨 말투. 어떤가요? 뭐뭐 한가요? 왜 그런지 몰라. 뭘 쳐다봐. 누나. 어? 그냥 고맙다. 응. 누나 생일날 나 누나 방송 갈게. 왜? 그냥 잠깐. 아니야 아니야. 왜? 생일 방송 할 거지? 모르겠어. 약속. 아 혹시 방해돼? 아니 언제 아니 언제? 누나 열혈 팬들이 허락하면 갈게. 케이크 불어주러. 있나? 플래시 애시비님 별풍선 1123개 맞죠? 너무 대박! 축하해 준규. 아유 애시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시비 왜? 처음 봐. 뭘? 누구신지 몰라. 아니 영어 팬인데 내 방송 보시는 형님. 아 장난쳤어. 돌려. 나 이제 슬슬 가볼게. 가지 마라. 왜? 갈게요. 아 진짜 케이크도 고맙고 나와서 너무 고맙다. 응. 방송해. 난 이제 갈게요 여러분. 뭐 할 건데? 어? 뭐 할 건데?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뭐 하는데? 그냥 예, 도화를 기다려볼게. 너 오늘 방송했지? 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몰라. 아니 이 누나 했어요? 형님? 했다고 했잖아. 검색해봐야 되겠다. 이치 누군데 이거? 너 진짜 침 뱉는다. 왔다 미안하다. 오 했네. 그래. 22. 봐 멍청이 같은 게. 아리가 부르는 묘해 너. 꺼. 끄라고. 왔다 왔다. 그지. 아! 아! 야 진짜. 근데 누나 응? 누나 노래 부르면서 연기를 왜 이렇게 해? 누가? 표정 연기 봐봐. 봐봐리. 누나 집 왔을 거 심심하면 방송해라. 조용해. 그래 자야지.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응? 아, 저 내가 알아서 귀찮게 하지 마.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응? 가기 전에 앵콜 물취한 것만 했죠. 에코 넣어줄게. 좀 더 세게 해줄게.
신기해. 안 돼? 나. 어? 어? 하지 마. 여러분, 저는 이만 사라져 보도록 할게요. 야, 명도가 여기 좀 앉아 있어라. 아니야. 언니, 나 진짜 완전 고맙다. 아, 괜찮아. 아, 배불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랑 재밌게 잘 놀아요. 똥 싸냐? 안녕. 서명, 네? 잘 살아. 네?